싼데 소메라로 와 계속 많이 나와.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5월 21일 제조, 6월 9일까지 날짜가 꽤 기네.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딸기는 좀 썩었고, 보시다시피 딸기는 좀 썩었어요. 자, 여러분들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은 지금 이코리가 올갈 장소가 지금 여기 산 속에 있어요. 지금 여기 올라가면 바로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갈수 없고 이쪽 돌아가면 되거든요. 이쪽으로 목적지가 여기에 있어요. 그 빨간 지붕에 흉가라고 해갖고, 이초리가 빙의가 걸려가지고 거기서 냉장고에 있던 썩은지를 먹은 바로 그 장소입니다. 레전드 장소. 근데 두달 하고 한 10일 정도 지나나요? 예, 굉장히 간만에 오는데, 간만에 와 보니까 이게 있어요. 입구에. 지금 여기에 가는 곳인데, 장소가 이쪽으로 직진 싸움은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길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거든요. 설마 사람 없겠지? 2020년 5월 26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미. 혹시 계십니까? 계세요? 계십니까? 잠깐만. 계십니까? 잠깐 뭐라? 방금 뭔 소리 났는데? 누구세요? 예? 누구세요? 누구 계시죠?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이씨, 가지는 못하겠네. 무서워가지고.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만. 혹시 배고프시오? 어딨어? 나와. 냉장고 다 털어 이제 나와. 나와. 어딨어? 어딨어? 이 몸에, 아, 내 뱃속에 있어야 될 것이 왜 여기 있냐? 두꺼비 아저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두꺼비 아저씨.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는 들어가서 조금만 대화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보통 악기 같았으면은 여기 근처에도, 여기에도 내가 지금 있기가 힘들 거야. 있기도 힘들 건데. 한번 달래가지고 대화 한번. 지금 기존에 망장한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많이 그래도 나아졌어. 이 정도면은 양반이요. 양반기, 양반기. 물좀 마셔야 되겠다. 일단은 여자 같아요. 여자 귀신. 그 전에도 아마 여자 귀신이었을 거예요. 여자 귀신 같고 장난은 심하긴 한데 등살이 장난 아닙니다. 자,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계신 거 압니다. 시끄럽다고요? 날 가져? 여러분들, 나도 들었어. 뭐, 날 가져? 아니야, 나 가져라는 게 아니라 날 가져라고 들었는데? 아닌가? 아니, 날 가져라고 들었는데? 나 가져가 아니라 날 가져? 라고 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 응? 수설기? 자, 그럼 일단은 나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나이를. 몇 살이세요? 28? 일곱? 8? 에? 여행? 무슨 여행이요? 신혼여행? 신혼여행? 뭐지, 잘못 들었는데. 안 들리는데, 잘. 신혼여행을 갔다가 제가 들은 것은 오시는 길에까지는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대충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신혼여행을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라고까지는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악기는 무조건 몰아내려고 하니까 대화가 안 되고, 잡기는 장난이 심하니까 대화가 안 돼요. 지금 나를 한 두어 번 봤다고, 나를 유키스에 만만하게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지금 그래요. 살짝 얘기는 나이까지는 들었는데, 여기는, 만약에 오늘 제가 이제 여기서 나가면은, 여기는 한동안 묵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동안은 묵히도록 할게요. 아셨죠?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